Somebody said신상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 야금야금 한번 쇼핑을 해봤는데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 사고 싶지만 아직 사지는 않고 벼르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미니 하울처럼 가을 신상 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입고 있는 옷부터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제가 원래 가을 신상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부터 되게 사고 싶었던 티셔츠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조거시라는 브랜드고 제가 조거시 브랜드는 아주 예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합정의 하이트스토어를 구경하려고 들렸는데 이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이 레터링이 블랙이랑 레드랑 그린이 있었는데 저는 레드가 제일 예뻐서 요거를 골랐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 제일 작은 걸 사고 싶었는데 그게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M 사이즈로 샀어요. 이 레터링 문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하나 겟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레터링이 조그맣게 뒤에 목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포인트여가지고 여기 뒤에도 포인트가 있는 그런 아주 귀여운 티셔츠예요. 짠! 되게 귀여운 이런 초록색 스포츠 가방인데요. 이거는 나나크루에서 제가 선물로 받은 가방인데 옆에서 보면 약간 원통형 그런 가방이고 일단 컬러가 진짜 예쁜 초록색이어가지고 뭔가 연두색과 초록색 그 사이? 그 느낌? 수납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찍찍이로 돼 있고 여기 뒤에도 찍찍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납력이 진짜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그냥 흰 티에 이런 거 그냥 하나 이렇게 해줘도 되게 예쁜 그런 아주 귀여운 뽀짝한 그런 가방입니다. 다음도 나나크루에서 제가 선물로 받았던 티셔츠인데 이 가운데 이렇게 그라데이션 꽃 그래픽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딱 입었을 때 몸에 딱 핏대는 그런 화이트 긴팔 티셔츠예요. 크롭보다 살짝 긴 그런 기장감이거든요. 그래서 뭐 슬랙스랑 같이 입어도 되고 이거는 진짜 청바지, 찐 청바지랑 같이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 그런 티셔츠거든요. 사실 지금 날씨에 니트를 입기는 되게 덥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간절기 때 그냥 단독으로 이런 귀여운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어제 더 오픈 프로덕트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을 하는 걸 다녀왔는데 진짜 예쁜 게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제가 딱 보자마자 딱 꽂혔던 거 세 개만 구매를 했는데 제가 딱 처음 보자마자 꽂혔던 티셔츠가 있었거든요. 짠! 요거는 더 오픈 인스타에서 못 봤던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일단 컬러감에 너무 반했고 여기 왼쪽 가슴에 이렇게 고급진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일단 여기 소매 부분에 소매 끝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팔토시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옆구리 부분? 옆구리 부분도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카키 컬러 배색이 너무 예뻐서 이 배색에 반해서 샀어요. 워낙 더 오픈 제품들은 약간 포인트 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포인트 되는 아이템들도 되게 많고 예쁜 게 많긴 한데 손이 잘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손이 너무 잘 갈 것 같은 그런 티셔츠여서
고민 없이 바로 질렀던 티셔츠예요. 또 더 오픈에서 제가 또 구매한 가디건인데요. 짠!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연두색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18만 9천 원이었고 완전 메로나 색이거든요. 이 메로나 컬러에 약간 초콜릿색의 실자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 컬러 배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안 살 수가 없었어. 그냥 딱 만졌을 때 되게 폭닥폭닥한 그런 니트 재질이고 물론 지금 입으면 더워서 절대 못 입는 그런 두께감이거든요. 늦가을, 초겨울쯤에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 되게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가디건이에요. 더 오픈 신상 소식을 보자마자 저거는 사야겠다 싶었던 미리 찜해놨던 청바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딱 사실 어제 갔던 게 이 청바지를 입어보고 싶어서 간 거긴 했었어요. 워낙 많이 보셨을 여기 양쪽 무릎에 이렇게 데미지 처리가 들어간 이 청바지예요. 지금 이 티셔츠에 이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그냥 되게 멋스러움을 줄 수 있겠다 싶었던 그런 바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짜 이것도 유행 타지 않고 손이 되게 자주 갈 그런 바지여가지고 고민 없이 샀던 청바지. 요 정도 접어서 입거나 뭐 잘라서 입거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맥시한 기장감인데 딱 입었을 때 되게 무게감 있는 데님 재질이고 예쁜 핏감의 일자 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더 오픈 제품들 중에서 유행이 탈 것 같은 제품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유행이 잘 안 타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특히 이런 청바지 같은 경우는 퀄리티도 되게 좋고 퀄리티랑 핏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유행 안 타고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쯤 이렇게 소장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더 오픈 갔을 때 요 에코백도 받았거든요. 근데 요 에코백이 전 딱 봤을 때 솔직히 별로 안 그렇게까지 뭐 예쁘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모양이 되게 예쁘게 되고 은근히 이게 빅백이어가지고 딱 옆에 맸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코백 되게 잘 건졌다 생각이 들 정도로 보헤미안 아이솔레이트라고 써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아마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닐까 싶은 아이템인데요. 짠! 제가 또 스투시 쳐돌이잖아요. 그래서 스투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버켄스탁이랑 콜라보를 해서 버켄스탁 보스턴 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거의 일주일 전부터 많은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제가 릴리즈 되자마자 티켓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릴리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어요. 근데 새벽 3시여서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홈에서 정가로 주고 사지는 못했어요. 이미 리셀가로 팔리고 있었고 근데 그중에서 그냥 저는 크림에 들어가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플랫폼이죠. 크림에 들어갔더니 그나마 뭐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정가보다 살짝 비싼 가격에 사긴 했어요. 근데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 신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엔 정말 이것만 주구장창 신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각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그치만 스투시 매니아들은 이 스투시 로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235를 신는데 요거는 반 사이즈 업해서 240 사이즈, 37 사이즈로 딱 샀더니 양말 신고 딱 맞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였어요. 하얀색 양말에 요거 딱 하얀색 목 양말에 요거 딱 신어주고 청바지 입고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신발입니다. 맛땡킴에서 제가 또 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번 맛땡킴 FW 신상이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뭘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바지 하나랑 트레이닝 세트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아직 트레이닝 세트는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일단 배송 먼저 온 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되게 유니크한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실렉스 바지인데요. 먼저 받아봤을 때 되게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코튼 재질이 되게 두툼한 코튼 재질이에요. 딱 입었을 때 각이 살짝 잡히는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각이 좀 살짝 잡히고 지금 입으면 살짝 더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두께감이긴 해요. 이런 것도 약간 버클이 아니라 단추여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저는 그냥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 샀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골반에 내려 입어야 예쁘더라고요. 근데 딱 스몰 사이즈 샀을 때 골반에 완전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허리 사이즈였어요. 여기 이렇게 되게 견고한 포켓이 하나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약간 진짜 거의 발끝에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여기에 주머니가 왜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특이한 위치에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발목 쪽으로 모아지는 핏이기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아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라서 너무 좋았고 나이키 에어포스 빨간색이랑 같이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그 운동화에 예쁘게 입어줄 생각입니다.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타입 서비스 웹 맨투맨인데요. 타입 서비스 웹 이번 신상도 예쁜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제 눈에 딱 하나 들어왔던 게 짠! 이 크롭 맨투맨인데 보기에는 되게 그냥 기본적인 맨투맨 같지만 여기 앞에 진짜 영롱한 실버 실로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고퀄리티로. 맨투맨 코튼 자체가 프리미엄 헤비 코튼이어서 무게감이 되게 있어요. 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게 너무 느껴져요. 저는 이번 FW 수많은 브랜드 신상 중에서 크롭 맨투맨 중에 이게 제일 예쁘지 않나 단연 1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쁜 맨투맨이어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음에도 맨투맨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밝은 그레이 컬러의 이런 맨투맨인데 이거는 아이아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개하니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되게 여성적이면서도 귀여움을 살린 그런 캐주얼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아이아이라는 브랜드는 처음 입어보는데 되게 그냥 핏 자체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핏이더라고요. 여기 약간 뽀글이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게 들어가 있어요. 요 나나코로 이 초록색 백이랑 약간 이렇게 깔맞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냥 요거 단독으로 그냥 초가을에 입고 다닐 수 있는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유행 타지 않는 그런 맨투맨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또 마마카사르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퀄리티가 되게 좋고 약간 대중적인 브랜드이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는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이런 열쇠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를 많이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번 신상에 여기 열쇠 안에 마스터라고 적혀져 있고 뭔가 진짜 열쇠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요즘 또 너무 잘 착용하고 다니는 그런 골드 목걸이고요. 실버 열쇠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는 살짝 무광 실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비밀번호 48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되게 귀여운 사이즈의 열쇠 펜던트예요. 빈티지한 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꿀벌 펜던트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합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빈티지한 무드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이 디자인도 한번 골라봤어요. 일단 오늘 패션하울은 여기까지였고 뭔가 가을 옷들을 야금야금 가져오긴 했는데 아직 제가 진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옷 들은 더 많거든요. 지금 뭐 배송이 오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뭔가 좀 더 본격적인 가을 옷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I wanna shave my head, I wanna write two chord songs.